알겠네. 아이고 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먹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학교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일성여고 왕언니 김감녀 여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일성고등학교 3학년 5반 김감녀입니다. 아니 그 다른 것보다 현재 일성여고의 왕언니라고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수유리에 살았었고 일성여고를 가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잖아요. 거리가 꽤 되는데요, 거기가요. 네. 거기서 여기 학교 여기 오는 데는 꼭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에서. 네, 네. 경전 타고요. 네. 우유 경전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 타고 화계역에서 타고. 네. 화계역에서 보문역에서 내려서 네. 이제 6호선을 갈아타고 그래 대흥에서 내리죠. 아 대흥역에서. 예. 즐겁잖아요. 배우면서 그날 시간 보는 게 행복하고 즐겁죠. 이게 저 왕복 한 3시간 가까운 시간을 또 등하교를 하시면서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오셔가지고 복습을 하신다 그래요. 내가 한참 못 배운 그 한글을 못 배웠으니까 길을 쓰고 배웠죠. 토요특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토요특강도 꼭 가서 그냥 그 한 가지 더 배우려고 근데 딴 것도 딴 거예요. 국어도 국어지만 수학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수학은 아 빼기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 수학 4점 맞았었어요. 아 너무 안 예사님, 돼요. 저 지금 수학 4점 저... 여기 다 수학 안 된 친구들 저 뭐 조셉 우리 여사님도 여사님은 훨씬 저희보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알타리를 몇 개 해가지고 몇 개를 쉬어서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도 이러는 거지 이제 막 앉아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이러면은 우리 옆에 이제 짝꿍이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신경질을 부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 왜 내가 너한테 신경질을 나 지금 공부 안 됐어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앉은 분 있어 양반 있어 공부 진짜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그래도 또 이렇게 진짜 꾸준히 하셔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이제 고3을 또 맞이하시고 대학교 입학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고3이시면은 입시 때문에 한참 바쁘실 때 아닙니까? 요새 조금 바빠요. 그러시죠. 네. 이제 내년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죠. 아 그래.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근데. 그게 있잖아요. 왜냐면 배움에 끝이 없다고. 없죠. 네. 그것도 놓는 것보다는 도전해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네. 학업을 시작한 계기도 또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좀 됐는지. 제가요. 37년생이니까는 외증 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태어났는데 네. 1학년은 다녔어요. 학교를. 아 그러셨군요. 그때 1학년은 네네. 다녔는데 2학기 때 해방이 됐잖아요. 2학년 때? 2학기 때. 2학기 때요. 아, 8월이니까. 그러니까 네. 1학년밖에 못 배웠죠. 네네. 그럼 1학년 뭘 알아요? 그거 그때는 일본 뭐 말 쓰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한글을 배우라고는 하는데 이게 한글을 품 엄마가 딱 수독을 시키더라고요. 왜요? 아기 보고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살 때 그러니까 집안일 해야 된다고. 그럼 집안일 하라고 동생들 돌보고 반일 아이고. 좀 하고 이러라고. 막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또 학교도 가봤어요. 네. 학교도 몰래도 엄마 몰래 갔는데 결과는 엄마한테 끌려 나왔죠. 아, 어머님이 네. 학교로 잡으러 오셨구나. 예, 네, 잡으러. 애들은 친구들은 다 책가방 허리 메고 학교 갔는데 아침 등교 때는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말래 숨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한글을 못 배웠어요. 아.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몇 년 가서 6.25났잖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근데 또 먹기 살기 또 힘들 때니까 그때는 엄청 어려울 때예요. 그렇죠. 어머니는 돈 벌러 또 어디 간다고 저 강원도 쪽 어디로 뭐 이선 쪽으로 간다고 가가지고 그래 난 동생 둘 데리고 남동생 둘인데 데리고 나하고 이제 셋이
참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죠. 뭐 별거 다 해봤죠. 뭘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셨습니까? 뭐 그냥 과자 공장도 다녀보고 김치 납품하는데 그런 공장도 다녀보고 막 아버지가 나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네. 17살 때 엄마가 날 시집을 가라고 17살이요? 17살 때 시집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있다가 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돈 벌러 가자. 그래서, 그래서 돈 벌러 가자 해서 그래서 배를 따라서 마침 가출을 한 거죠. 이제 집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 따라서 간 곳이 부산이었어요. 부산. 예. 밤 열차를 타고 가서 부산에 가서 이제 그 국제시장에 신발 가게더라고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국제시장에. 국제시장에 육군고국의 신발 가게더라. 그 집을 식물로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로 그 집에서 이제 식물로 들어가가지고 한 1년 식물살이를 했어요. 그 집에서요. 예, 1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 나는 거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엄마가 이제. 엄마가 거기서 그저껏 죽지서 살까 어쩔까 네. 내가 편지를 못 쓰니까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는 또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딸이 나가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어려운 부탁 좀 하자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나 사실 글을 몰라. 그런데 나 편지 좀 한 통 써주면 안 되냐 우리 엄마한테 그랬더니 아 그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붙였다고 붙였더니 한 3일 만에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아, 글로 오셨어요? 쫓아오셨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셔서 지내시다가 이 얼마 뒤에 남편분을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점은사리를 부산에서 사장님이 서울대 가게 나가지고 나를 이제 말하자면 파견을 시키신 그걸 거죠. 그걸 데려간 거예요. 그러지만 여기 좀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광장시장에거든 광장시장. 광장시장 예 알죠. 네. 광장시장에 거기 물건 가져오는 아줌마가 이제 그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이제 동네 분한테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어디 국장금을 둘이 가래 그러지 말고 둘, 단 넷이 갑시다 그랬지 내가. 어 뭐 둘이 가요 넷이 갑시다 이제 그랬지. 근데 지금 그 충무로가 무슨 극장인데 지금은 이제 극장 이름이 좀었네. 거기에 대한극장 이제, 아니 대한극장 옛날 그 극장이 조그만데 단성사 아니 그 말고 일찍 없어졌어. 일찍 없었어요? 네. 그런데 국도극장 아니 어떠냐 이제 맞아 남자는 좋아 좋다 한다.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럼 한번 만나보죠 뭐 그냥 이제 그래봤어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제하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아들 낳으려고 자꾸 난 게 딸만 다섯을 낳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 지금 저 보니까 우리 남편께서 한 15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47에 이제 세상을 좀 떠나시게 되고 따님 다섯 분을 혼자서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서 그 때를 미시고 예. 세신 일을 예, 세신 일을 하신 거죠. 요거를 20년 넘게 하셨어요? 예. 23년인가? 그렇게 아유, 이 세신 일을 20년 넘게 하시려면은 그게 체력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나는 이걸 안 하면은 너 저 새끼들을 나는 못 기른다는 걸 하면서 하면은 힘도 안 들어요. 사실. 이제 하루 종일 물에서 그 목탕이 이제 계속 습기가 있고 바닥은 물이 흥건하고 항상 부르튼 이 발 바닥에 이게 이제 까끌까끌한 데를 다니니까 물집 뭐 내지는 네, 자꾸 맞죠.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예. 예. 피부병에서도 많이 시달림을 받았죠. 야. 엄청 시달림 받았어요 피부병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 먹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그 따님들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우리 저 둘째 따님이 육성 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 책을 그 당시에 선생님이 안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학교를 쫓아갔어요 내가 제가 책을 안 타가져왔더라고요 남들은 다 책을 타가져온 남의 애들을 타가져오는데 근데 육성 회비를 안 냈다고 책까지 안 주신 건 좀 안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또 좋아요 그런데
갔더니 선생님이 나 그거 지금도 이 머릿속에서 그 떠나질 않아요. 하는 말이 학교 나오는데 그 화당을 가리키면서 화단 어, 운동장 거기 앉아 있는 건 앉아 있었대요. 제가 부채 따님께서 예 거기 학교는 저 교실은 못 들어가고 아유. 이렇게 그 있었는데 애들이 저기 황선영이 저기 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안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내가 그랬죠. 선생님 보고 응? 그러고 나서 그 모의탕 내가 일을 하면서부터는 6개월 치를 미리 딱딱 학교를 아. 냈어요. 내가. 너무 한임의 기잖아요. 한임의 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게 아이고. 공부했어요. 고생은 참. 이게 그 뭐 지난 이야기긴 하지만 오죽 그 저 평생에 한이 되셨으면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그렇죠. 예, 우리 여사님께서 네. 또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시면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아, 예. 그 생각이. 네. 지금 같으면 가만 안 놔두지.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나죠. 예. 아 근데 우리 여사님이 들어오실 때는 그냥 온화한 모습이셨는데. 네. 아 꽤, 강단이 네. 있으시죠? 아 있으실 때는. 강단이 있으셔. 아 근데 예. 아 제가 뭐 어디서 느꼈냐면 고개를 푹 내 집을 가만 안 두는데. 어 그 나 그 여사님 건들면 나가. 다음 라운드 준비하는 복수의 느낌이. 여사님 건들면 아. 나가요. 아니 근데 여기에 저 학교를 가시게 된 이유가 네, 말씀. 이게 어떤 좀 부재따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어머님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3년간 예. 예, 그냥 방 안에만 백가도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있고 동네 아줌마가 이제 내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질까 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못하지 보고 아, 근데 어? 여사님이 그 당시에 상심이 좀 크셨나 봐요. 따님이 아프셨어요? 췌장암으로. 췌장암으로 한 1년 이상 앓다가 그 딸이 가고 나서 그 딸한테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가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거 좌절한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 다닌 것도 포기. 내가 딴 딸보다도 걔한테 다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췌장암 말기예요 그러더라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지요. 끝나서 장례식에 내가 가지를 안 했어요. 집에서 있었어요. 그 장례식을 보기 싫어가지고 나 죽을라 그랬어요. 따라 죽을라. 누가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해가지고 창피한 말이지만 파지를 주셨어요. 이제 아, 파지 같은 거 아이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뭐, 예. 백가티 자꾸 나오라고 다니자고 버리보다는 어, 그냥 그래도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예, 그, 그래가지고서는 저 그런 일을 그걸 한 7년 했어요. 파지 주는 일을 그렇게 하다가서는 이제 그 양반이 그 학교 소개해 준 바라 그때부터 그래서 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주변 분들의 권유로 학교를 네. 다니시게 되고 예. 학교를 꾸준히 다니시면서 한글을 예 드디어 이제 깨치시게 그쵸, 되고 깨쳤죠. 주택연금 신청서를 혼자서 작성을 하시는데 아, 그거 만세를 나, 부르셨다고 그거 막 하고 다 써서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말인 내가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거 혼자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만세 이러니까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저 소심하지. 옛날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인저 초등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인저가 이거 한글을 쓰는 거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아우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는 근데 필적은 나보다 더 잘 쓰시는데 아 그때 제일 진짜 이게 말할 수가 없지. 왜냐면 글을 못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한테 이거 좀 써주세요. 이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던 걸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쓰니까. 요 이제 그 글을 배우시고 나서 어머님께 쓰지 못했던 편지를 직접 한번 좀 썼던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 그 뭐 가져 나오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직접 쓰신 겁니다. 이제. 그리운 어머니께 사랑하는 엄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시지요.
엄마, 딸, 감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자식 걱정에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도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만 남겨두고 멀리 돈 벌러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었지요. 엄마, 두 동생은 저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셨지요? 저는 허리 아픈 것 빼면 건강이 나쁘지 않아 이제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복이 온다 하더니 정말 그런 날이 왔네요. 엄마 품에 가기 전까지 평생 한이 되었던 공부 열심히 하며 행복하게 지내다 갈게요. 엄마, 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곧 엄마 산소에 찾아뵐게요. 그때 만나요. 엄마 사랑해요. 아, 이렇게 쓰셨네요. 우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시절은 고생하는 여자들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고생해요. 어머님이 저 진짜 하늘나라에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참 흐뭇하시고 또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겠죠. 장하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지금은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80에 공부해 시작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왔다는 게 아,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항상 그래요. 아유, 김금녀야,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장하다. 혼자 말로 그랬네. 왜냐면 우리 효정 선생님이 항상 나를 칭찬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효정 선생님이 항상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러고 하는데